안녕하세요.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. 제가 오늘 미니스톡에서 배당금을 받았는데요. 코카콜라하고 뱅가드 S&P 500 ETF에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. 코카콜라는 1.27달러를 받았고요. 제가 코카콜라는 3주 있습니다. 제가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갖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아서 지금 17개의 주식을 사서 모으고 있어요. 이렇게 되면 거의 뭐 ETF처럼 너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, 코카콜라는 AT&T나 엑슨모빌, 그리고 알트리아 같이 아주 고배당 주식은 아니라서 그 고배당 주식을 우선으로 많이 사고 조금씩 조금씩 사느라고 크게 주식 수가 많지는 않은데, 고배당주로 위주로 구매를 해서 이번 달에는 총 주식 제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10불이 넘고요. 제가 12월 8일부터 미니스탁에서 미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 다음 달에는 AT&T를 받는 달인데, 다음 달에 AT&T 배당금을 많이 받으려고 AT&T 위주로 지금 사고 있어요. 그래서 다음 달에는 드디어 25불 정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나 다른 한국 주식보다 미국 배당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. 지금 삼성전자에 제가 지금 3천만 원 정도 넣었는데, 한 달에 분기별로 주니까 분기별로 제가 배당금을 거의 12만 원 정도 받거든요. 그런데 미국 주식은 지금 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, 다음 달에 2만 5천, 예. 25불 정도를 받을 예정이고, 제가 매달 배당금을 균일하게 받으려고 고배당 주식을 매달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. 그렇고, 제가 지난달에부터 미니스탁에서 ETF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알고, VOO, 티커가 VOO인 뱅가드 S&P 500 ETF를 샀는데, 14,000원치를 샀는데 0.04달러 배당금이 이번 달에 나왔어요. VOO 말고 DIA라고 다이아라고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S&P 500 ETF는 매달 배당금을 주더라고요. 상위 30개 기업을 골라서 ETF를 만든 건데, VOO보다 다이아가 더 배당금 요율이 높은 거예요. 더 고배당이더라고요. 1.6 정도? VOO는 1.23 정도? 그걸 그때 알았으면 그걸 사는 건데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VOO하고 코카콜라 받은 게, 1달러 1점, 세금 떼고 1.1불 정도 돼서, 그거를 홀라당 다시 팔아서 다시 한 주를 샀습니다. 빨리 돈을 배당금이나 뭐가 됐든 현금으로 만들어서 놀러 다니고 싶은데 지금은 일에 매여 있어요.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남편도 재택근무를 하고 저도 직업을 바꿔서 집에서 일을 하니까 모든 면에서 편하고 좋아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프리랜서로 번역을 하는데 첫 출발치고는 괜찮아요. 이것도 몇년 커리어가 쌓이면 1년에 5천에서 8천 정도까지는 벌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. 이번 달에 아직 나올 주식 배당금은 알트리아가 남아 있습니다.
알테리아는 거의 10불 정도 받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재미가 없었는데,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니까 재미가 있네요. 올해 말까지 월 50불 받는 게 목표입니다.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도 빨리 배당금을 늘려서 그냥 쉬엄쉬엄 가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